하신 건가요? 네. 저 매기병장 우리 개그맨 이상훈 씨 오셨습니다. 네. 어디 보시니까 어떠세요? 자, 이게 몇 평형입니까? 7평이요? 네네네. 아, 이게 7평인데 네. 마치 70평에 들어와 있다. 이거 좀 뻥인가요? 17평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렇죠. 예, 한번 보세요. 모장인가요? 원금 모장입니다. 아유, 난 원금 모장하면 난 당장. 난 두 개 찍고 갈게요. 아, 두 개 찍고 갈게요? 두 개 찍고. 아, 오늘. 한번 쓰, 좀 보세요, 한 번요. 테레비, 테레비전은 주는 건가요? 그냥 줍니다. 아야. 원래는 옵션인데요. 네. 춤추시네, 오늘. 넷플릭스 나와요? 넷플릭스? 나옵니다. 유튜브에 되나요? 뒤져서 나옵니다. 저기 테라스 한번 보세요, 테라스. 그 여자친구하고 저 차 한잔 먹으면 됩니다. 네. 아니, 근데 대박이네요. 상당히 넓어요. 이거는 서비스 면접이 들어가요? 네, 들어가요. 그럼 바닥은 이렇게 깔아주는 건가요? 안 깔아줘요. 내가 깔아야 돼요? 아니 왜냐면 네. 넓어서 좋네. 세탁기하고 예 세탁기하고 네 예 네, 냉장고. 좀 널찍하죠. 생긴 건 오피스텔하고 너무 닮았죠. 오피스텔하고. 아니, 아니, 네. 수납 공간이 상당히. 네, 수납 공간이 높죠. 네. 네. 아주 뭐 이거 좀 훌륭합니다. 이 정도면. 아, 그게 수납 공간이죠. 거기도. 아니 수납 공간이. 네. 여기는 여자분 방인가 봐요. 무시해. 아 그러신가 봐요. 뭐 여행 갔다고 온 것 같은데 여행 갔다고. 예. 여행 갔다가 집 나온 집 나온 사람도 아니고 네. 오 샤넬. 아 샤넬. 코코 샤넬. 네. 자 우리 분양 대박 나면 우리 매기 병장 우리 네. 이상훈 우리 선배님의 아, 덕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자 이건 1가구 2주택에 들어가나요? 해당이 안 됩니다. 해당 안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이게 중요한 거. 1가구 2주택에 들어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. 이거는 숙박형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요. 예.